사야 되지? 안녕하세요. 2인분 주세요. 기름 떡볶이 2인분 주세요. 이거는 무슨 떡볶이예요? 저렇게 먹자. 그래, 저렇게. 저렇게 주세요. 베니시아는 떡볶이. 우와! 이거 어디 학교예요? 저희 여기서 멀어요. 두부기 이쁘네. 아, 고맙습니다. 여기요? 대림 쪽에 있어요. 네? 네. 배고파. 대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얼짱 친구들. 얼짱 친구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참고했어. 오, 그러네. 그치, 그치. 와. 축하해. 축하해. 고맙습니다. 아, 네, 이거 찍자, 찍자. 이런 맛이 맛있어. 나 버스에서 돌았어. 나 이랬다. 먹으니까 좋아. 네. 들었어. 맞아요. 나오면은, 다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오면은 갑자기 왜요? 왜요? 어떡해 우리. 우리 이제 골치 아플리만 남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 내 숨을 들었을 이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할 시간인데?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너라는 너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난 진짜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진짜 우리는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 그치? 되게 너한테 고마워. 네. 안녕. 별것도 아닌 걸로 많이 싸웠는데. 맞아. 애기 때. 그리고 막 편지 써가지고 막 촬영하니까 안 들었었어요. 사실은 사심 방송인 것 같아요, 저의.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사심을 채우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솔직히 오늘은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들키면 뭐 어때? 어떻게 보면은 이래도 저래도 저한테는 너무 좋은 추억이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둘 서로 다한테. 앞으로 저의 이중생활은 쭉 계속될 거고요. 언제 어디서 여러분 곁에 서연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는 척 하셔도 되고요. 모르는 척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